이거 뭘 하면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저는 지금 머리를 붙이러 가는 중입니다. 머리가 지금 되게 많이 자란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할 수 있는 머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머리를 붙여봐도 좋겠다. 그리고 근래에 힘의 컷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짧은 머리가 저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도 있는데 힘의 컷을 하면 묶어도 뭔가 느낌이 단발 느낌이 나면서 또 풀으면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 나니까 좀 머리를 붙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준비물이 있어요. 일단 제가 이게 뿌리 염색을 다 미리 했고 붙일 머리를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이 머리 색깔이랑 똑같이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챙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샵에 가서 머리를 붙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연습해 오신 거잖아요. 네네. 이걸로 그대로 붙여드릴게요. 네. 네, 보통 한 이 정도 길이시면 한 피스 반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남으면 나중에 네, 가능하세요. 네. 이렇게 그러면 작업하시는 거. 네. 다 붙이는데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세요. 다른 일반 분들도 머리 염색할 때 가져가서 염색해오셔서 붙이고 그렇게 하세요? 보통 다니시는 샵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네. 괜찮으시면 저희가 염색도 다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 가능하세요. 아, 염색도 다 하시는구나. 네. 같이요? 위에도? 네. 위에 원하시면 위에도 해드리고 피스만 원하시면 피스만 해드리고. 아, 머릿결 되게 좋다. 염색하시고 오셨는데도 좋은 샵은 좋은 머릿결 나는 걸 쓰신대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숱 때문에 붙이기도 해요. 네. 그 머리가 길어도 좀 풍성하게 하시려고 붙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머리 하면요, 원장님. 네. 이거 얼마나 유지돼요? 보통은 한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리터치 해주시면서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리터치라는 거는 뗐다 다시 붙여요? 네. 아? 그럼 처음부터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손가락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게 두피를 위해서 뗐다가 다시 또 바짝 붙이는 거예요. 그걸 리터치할 때 비용은 어떻게 돼요? 가닥당 2,500원이어서 거의 한 50% 정도? 더 싸요? 네. 50%가? 와, 그렇구나. 이거 붙이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이렇게 밑방향으로 따놓는 거다 보니까 네. 엎드려서 감지 마요? 네, 서서 감아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위로 바짝 포니테일 안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저 머리숱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원장님? 네, 많으세요. 머리숱 순위로 하면 저는 상위 몇 프로인가요? 그래도 상위 한 5%는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인데? 네, 진짜 많으세요. 그 정도로 많아요, 저 5% 정도. 네, 진짜 많아요. 빽빽하게 진짜 많으세요. 고무줄로 묶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서 이걸 묶는 거예요. 되게 세게 잡아당기면 빠지겠다. 근데 그러진 않아요. 이게 않아요? 많이 탄탄하게 엮어놓은 거여서 너무 잡아당기면 오히려 뽑힐 수도 있어요.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우와. 신기하다. 머리결 좋다. 이런 머리는 붙임 머리가 안 된다. 이런 머리도 있어요. 너무 상한 머리. 7cm도 안 되게 짧은 기장이신 분들. 이게 딸리는 부분이 이렇게 덮이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7cm는 괜찮아요. 숱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덜 자연스러우니까 추천드리진 않아요. 적당히 단발 정도는 줘야 된다. 네. 근데 여기 밑에 머리는 8cm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니멈 머리가? 네. 윗부분이 그래도 제일 중요해요. 이제 거의 끝인가? 네. 진짜 빠르다. 이제 여기서 화트까지 하면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에센스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네. 끝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살짝 눌러주세요. 아유, 제 머리의 끝부분. 네. 그러면은 연결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돼요. 오! 이거 에센스 바르니까 더 내 머리 같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열살 어려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려 보여요? 샤 헷갈리지 마. 와, 나 이거 되게 아주 어색하다. 머리 자르러 가자.
티메이크업 제가 그려서 어떤 머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려볼게요. 근데 왜 힘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힘메이크업은 약간 단발의 느낌도 나고 스타일링도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힘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힘메이크업 제가 그린 거 보여드릴게요. 자, 힘메이크업이란 여러분 이렇게 얼굴 있잖아요? 여기 얼굴 라인에 맞아서 이렇게 여기를 똑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똑 자르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얼굴형이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약간 뾰족뾰족하게 돼야 된다고? 네, 이렇게. 근데 진짜 잘 붙었다. 정말? 진짜 머리 같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빗었을 때도 옛날에 내가 실리콘으로 한번 붙였었거든? 이렇게 따서 처음 해봤는데 안 불편한 것 같아. 뭐야? 새로운 사람이야? 우와. 근데 조금 더 힘이 느낌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네. 힘이 지금 꽂혔어. 꽂혔어. 그럼 살짝만 면을 다듬어 드릴게요. 여기서 허용된 척?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오케이, 거기서 이렇게 오케이, 딱. 오케이. 자, 힘의 컷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하는 방법이 있나요, 원장님? 요즘 많이 하는? 이런 가시머리? 가시머리를 이렇게 냅두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원장님? 또 뭐 있냐고? 양갈래도 이쁘지 않나요? 양갈래도 해요, 여기다? 이렇게 하는 양갈래도 이쁘고 아니면 그냥 따서 우와, 귀엽다. 스타일링에도 해도 이쁘지. 힙해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렇구나. 핀 같은 거 딱 꽂아도 좋지. 그렇다. 경계를 나. 신기하다. 기분 좋아 됐어요. 이쁘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확실히 자르니까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긴 머리 하기에는 내가 조금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힘메이크업을 추가하니까 약간 밝은 느낌 있잖아요. 제 이미지랑 조금 더 어울려진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예쁜 스타일링 하면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여드릴게요.